드셔보세요. 아, 잘 먹겠습니다. 엄청 맛있어요. 햄사이.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. 모닝글로리 메시카오. 그러니까 나도 모닝글로리인 줄 알았는데. 이건 뭐야? 돼지고기. 이건 누구 원해? 이건 유명한데. 태국말로 맛있다 뭐야? 알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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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? 이게 말이 필요 모닝글로리 같은 거. 모닝글로리 이렇게 맛있어. 이제 너 갑자기 흡입 했더니 지쳤어. 모닝글로리 많이 먹었으니까 뼈를 끄고 입 상태도 좀 좋아졌어. 내일은 팬미팅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 설레임 어떤 분들이 계시나 그리고 그냥 작품으로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직접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떨려 설레 그런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긴탕 탑에 와 있습니다. 태국이 엄청 덥고 습한데 여기 밤이라서 그런지 루프탑이 높아서 그런지 왔더니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시원해요. 한국에서는 이런 데를 와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태국에 와서 루프탑을 와봐서 참 좋습니다. 잠깐 이걸 봐야 돼요. 이야. 여기에 오면 이 시그니처 파인애플 야경 보이시나요?
위에가 수평선이라고 보이는 저 끝이 엄청 길어요. 내일 공연 전에 스태프들이랑 태국 야경 좀 구경하러 왔고요. 오늘 야경 구경 잘하고 잘 즐기다가 들어가서 잠 쉬고 내일 태국 팬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설렘을 내일 또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 야경을 잠깐 즐기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여기가 사실 여기가 엄청 진짜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여기 못 올 것 같아요. 아무튼 조금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엄청 커. 오. 오. 이거 나오면서 응애 원래는 그렇게 안 해. 응애 트로피 트로피 뭐에 대한 트로피라고 해야 되나? 수박볼인가? 와 와 수박이야. 태어날 때부터 응애 원래 되게 야성미 넘치게 태어났는데 응애! 자, 여러분들도 한번 맛봐보세요. 방콕 이행시. 방콕 여러분, 방콕 팬 여러분, 콕 집어서 사랑합니다. 안녕.